좀 얘기해 볼까 해요. 추천곡 제목이 뭐죠? 볼빨간 사춘기. 우주를 줄게. 아~ 너의 우주를 네. 이제 표면을 주겠다. 그렇죠. 저희 저뿐만 아니라 이제 13명의 각자의 그 우주를 캐럿들에게 좀 준다는 느낌으로 불러봤죠. 아 이제 진짜 1년이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금방 갔어요. 네. 2020년도 정말 저희 마무리 잘 하는 것 같고 네. 캐럿분들도 2021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븐틴 퍼포먼스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븐의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 골퀄팀입니다. 이렇게 되게 잘 안 맞는 게 저희 컨셉이었어요. 저희 원래 안 맞추는 게 아, 컨셉이에요. 약간 프리하게 하는 거 맞추고 이게 안 맞기도 힘들거든요. 맞아요. 네, 자 우리가 캐럿들이 2021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노래를 네.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도겸이는 예. 곡 고를 때 거의 막 며칠을 막 머리를 감싸면서 막 고민하지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 우리 캐럿들이 1년이 걸려 있는 좀 그런 곡이니까 좀 의미 있는 곡을 좀 고르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고른 곡이 바로 우리 노래 나에게로 와입니다. 네. 이 노래 가사가 진짜 힘들 때 위로가 되고 들으면 약간 울컥하는 그런 게 있어요. 맞아. 네, 그래가지고 이 나에게로 말하는 노래 골랐고요. 네. 한 소절 위로가 되는 그 한 소절 한번 불러주시죠. 나에게로 와. 아 위로 돼. 아, 와 힘들 때는 나에게로 와. 아 네. 아 그나저나 승만 씨는 그 본인 곡을 고르셨다고. 네. 아. 그 뭐 고르셨나요? 본인 곡이요? 아 이거 뭘 고민하다가 네. 솔로곡 중에 네. 또 이제 고라는 제목이 있어요. 아, 뭐예요? 진짜요?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그냥 고. 네. 그 어떤 곳도 너를 위한 무대야. 어떤 곳도 너를 위한 무대다.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희망찬 노래라서. 아, 진짜? 저희 노래가 아니어도 된다 했는데도 우리 노래를 고른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렇죠. 우리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나도 너무 좋아서 그래요. 나도 고맙다를 네. 골랐는데 네. 그만큼 우리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네. 네. 만든 노래여서 고맙다라는 곡을 그쵸 맞아요. 네. 고맙다 명곡이죠. 고맙다. 와, 아, 네. 아 오늘 고랑 고맙다. 네. 네. 정말 애정을 많이 담은 고맙다라는 곡이어서 맞습니다. 저희 캐럿들이 이 곡을 들으면서 많은 에너지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저도 우리 노래를 우리 노래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역시. 네, 같이 가요. 그냥 한마디로 캐럿들 내년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같이 가자라는 의미로 제일 먼저 생각이 맞아, 났던 맞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 이 노래가 근데 나오고 나서 저희가 참 뭔가 가창을 많이 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캐럿들과 대면을 한 상태에서 부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참 그것도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만나면 꼭 불러주고 싶기도 하고 내년엔 또 같이 불렀으면 좋은 마음. 그럼 한 소절 한 소절 타임인가요? 같이 가요. 아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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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안 했어요? 저 아직 안 했어요. 자기 노래 얘기 안 했어요. 자기 노래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과연 찬 형이?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곡은요. 네. 아 정말 저랑 잘 어울리는 오 뭐지? 네, 바로 럭키. 럭키. 아 제가 왜 럭키를 선택했냐면 2021년에는 모두가 다들 운이 좋아서 다들 대박 났으면 좋겠다. 운정한 다운.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안 되면 말 좀 뭐. 안 되면 말 좀 뭐. 왜 지금 오늘 기분 좋아? 말 좀 뭐. 어 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연락군요. 말 좀 뭐. 뭐네 거치와 네, 막 직진하다가 네. 진짜 너무 힘들 때는 한 템포 쉬어 아, 그럼요. 쉬어가는 게 되게 좋네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안에서 운이 있으면 더 너무 좋은 거고요. 그럼요. 럭키한 럭키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추천곡이 거침없이에요. 럭키예요. 왜 계속 이게 럭키냐면 네. 그 노래 럭키 안에 거침없이 직진해가 있어가지고 거침없이 하다가도 센스를 또 센스가 있네요. 그렇죠, 두 가지를 뭐 다 담은 그런 에이, 곡이네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캐럿들이 새해 첫 곡으로 어떤 곡을 들을지 벌써부터 너무 궁금한데 나중에 꼭 알려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고 아프지 마시고요. 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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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슈양의 고! 맙다도 아, 아. 네, 지금까지 세븐틴 보컬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 하자. 발랑해. 아 좋아요. 어, 저희만의 사랑 표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해. 너무 좋아.